오, 대박! 오, 진짜 이렇게 벗겨졌어?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을 것 같아. 아, 뜨거워. 뭐해? 아, 깜짝이야. 누나, 누나. 이걸로 크리스마스 달고나 사탕 만들어줘. 달고나 사탕? 오, 초콜릿 몰드잖아? 보니까 이 초콜릿 몰드로 장미 달고나 꽃도 만들고 그러는데 이제 곧 크리스마스잖아. 오, 그러니까 이걸로 달고나를 만들면 크리스마스 달고나? 좋지! 오케이! 달고나 만들기 또 내가 고수지. 여러분, 달고나 만들다가 손 대인 적 있어요, 없어요? 있다. 정말 위험해요. 요즘 너무 유행이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고 싶어가지고 엄마 놀래 만들다가 다치는 사례가 정말 급증합니다. 큰일이에요, 큰일. 안 됩니다. 정말 주변 어른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정말 혼자 만들면 안 돼요. 알겠죠? 조금씩 녹고 있는 설탕. 오, 다 녹았다. 여기서 소다를 살짝 찍어서 넣어주고. 이제 이거 여기다 부으면 된다 이거지? 응, 응. 쑥쑥 안 들어가네. 떠서 넣어야 되는 상황이네. 우와. 오, 대박. 오, 되게 똑똑해졌다. 이렇게 다 부었는데요? 과연 예쁘게 잘 만들어질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뜯어보겠습니다. 과연 무슨 모양으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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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타. 이게 되는구나. 우와. 너무 신기하다. 깔끔하고 반짝반짝 빛나. 오, 다음도 뜯어볼까요? 오, 오, 이거 뭐지? 오, 이거 선물. 오, 선물. 이거는 뭘까요? 두구두구두구. 오, 뭐지? 눈사람 당첨. 다음, 이거는 뭘까요? 양말 당첨. 이번에는 두구두구두구. 오, 사탕 지팡이. 그다음 마지막 트리. 예쁘게 났을지? 제발 잘 되라, 제발. 오, 트리가 제일 예뻐. 우와. 누나, 여기다 꾸며도 되겠다. 개. 오, 진짜 꾸며도 되겠는데? 이렇게 선물 위에다가 꾸미면 되지요. 와, 예쁘다. 오, 예쁘다. 다음 제일 예쁜 크리스마스 트리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우와. 먹어보겠습니다. 난 산타 할아버지. 우와! 오, 달고나를 항상 얇게 먹어봤잖아. 이건 되게 두꺼운 거라서 사탕 맛은 그런 느낌이다. 맛은 달고나네. 맛있어. 맛은 달고나인데 두께 때문에도 맛이 달라지는구나. 신기하다. 개끼개? 우와! 오, 신기해. 다음은 장미꽃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장미꽃! 달고나. 장미 몰드입니다. 여기도 달고나를 넣을 건데 이번에는 젓가락을 꽂아서 진짜 장미꽃처럼 만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게 진짜 장미꽃인지 모르게 만들어버리겠습니다. 기대하세요. 설탕을 녹이고 후 소다를 넣고. 오, 대박 대박. 잘 들어야 될 텐데. 오, 은근 잘 들어가? 대박. 오, 잘 들어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요. 어떡해, 어떡해. 안 돼, 그만 좀 풀어. 제발, 부탁할게. 아, 어떡하지? 아, 제발요. 오, 나 좀 달고나 고수된 것 같아. 누나, 좀 이제 장사해야 될 것 같아. 창업을 해야 되나? 다 부어줬으면 이제 젓가락을 살짝 부었다가 이렇게 빼놓기. 이렇게 하시더라고, 유튜브 보니까. 달고나 장인들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먼저 만들어 놓고 젓가락에. 왜 그러시지? 내 생각엔 제일 안쪽이 제일 마지막 있잖아. 그래서 지지대를 만들어 놓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 오, 일리가 있다. 된 것을 채워놓고. 오, 이거 되게 만족스러운데? 되게 잘 될 것 같아. 오. 이번에는 내가 소다를 들러왔나 봐. 부풀어 오르지가 않네, 많이. 그 다음에 바로 이 젓가락을 꽂아줍니다. 잘 서있길. 안 괜찮을 것 같은데. 그만 두면 괜찮을까? 손 떼면 괜찮을까? 아, 안 괜찮은 것 같아. 아, 이거 언제까지 잡아야 되는 거야? 굳으세요, 굳으세요.
아, 고드라고요. 몇 분 지나니까 이제 된 것 같아. 이제 놓는다. 하나, 둘, 셋. 오. 어, 됐다. 오. 딱딱해. 오, 됐다. 됐어. 이제 이걸 들고 조심히 이걸 빼는 이 부분이 어려울 것 같아. 어렵겠지. 헬리콥터 어렵겠지. 개. 제발 잘 뽑혀라.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우와, 장미꽃이야. 진짜 대박. 장미꽃이잖아. 진짜랑 비교해도 손색이 없어. 이거 장미꽃이야. 오, 너무 예뻐. 장식해 놔야겠는데. 못 먹겠다 솔직히 이거는. 오, 어떻게 먹어. 오, 장미꽃 달구나. 그래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무슨 맛일지. 아까워. 꽃잎. 너무 맛있어. 과일제다. 뭐야, 왜 그래? 나머지도 아닌데 왜 장미 먹었다고 그래? 456번 탈락. 아니 왜? 나 그냥 만들어서 먹는 건데. 아하, 여친 달고나의 오징어 게임이지. 개. 야, 오징어 게임 달고나 진짜 인기가 가실 줄은 모른다. 맛있다? 그러니까 개. 오징어 게임 카드 뽑아봐. 뭐 나오나? 오징어 게임 카드? 에이, 설마 달고나 나오겠어? 달고나 만들기 한 어? 달고나 만들기? 뽑기 게임 나왔잖아? 진짜 대박, 달고나 나왔어. 에? 소름. 달고나 뽑기 나왔어 진짜. 진짜 누가 보면 짠 줄 알겠다. 어떻게 달고나 뽑기가 딱 나오냐. 와, 소름. 오, 소름. 완전 대성공해야겠다. 좋아! 오늘도 신나게 달고나 사탕 만들고 달고나 뽑기 대성공. 여기 고양이 보면은 수염도 있고. 오, 신기하다. 그 다음에 이거 봐봐. 우와. 백설아 500키. 틀린가? 사랑해요 천사. 와, 뭐가 나왔을지. 우와, 신비한 포토 카드다. 이거 그거네. 이거 스티커다, 스티커. 다음에 고양이 너무 귀여워. 여기다가 이렇게 탁 열면 요로롱. 우리 신유라 오케님, 오마이비키 항상 너무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우리 항상 영상에서 친구처럼 만나서 놀아요. 사랑해요. 매일 온 거를 뽑아가지고 제가 이걸 읽어드릴게요. 혜준님 안녕하세요. 오마이비키님, 오마이비키가 너무 재밌어요. 사랑해요. 오마이비키 자주 봐요. 영어 잘해요. 와, 감사합니다. 태준호PD님 편지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오마이비키 재밌게 봐줘서 너무 고맙고, 이제 영상에서 계속 우리 만나서 놀아요.